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계셔도 제가 쓴 거예요. 아, 예, 이거. 기구를 상징하는 깃발과 국기를 들고 입장하겠습니다. 내 외빈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참석하신 내 외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8조의 무한에너지를 바탕으로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헌법을 허가받아 수탁등기하였고 전세계의 창조경제 녹색기술상품을 전파하고 실천함으로써 인류와 지구 및 우주, 유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책무실천이행 국제기구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전세계국가 제5조 모든 지방정부, 제6조 모든 기업, 제7조 전세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주인공과 행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네 외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구 녹색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해운대구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인숙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한국운영본부 정기후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설립위원 이영균 운영본부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디자인방송본부 김성민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운영위원 이정훈님을 소개합니다. 이서현 운영본부 행사준비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미선 이상용 최명화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지구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연재구 신한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사하구 정종태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중구 곽강보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사상구 김두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진구 김홍근 위원장님이십니다. 금정구 이태성 위원장님입니다. 수용구 전철우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영도구 최동한 위원장님입니다. 다음은 외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정송학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 구의회 한병창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주경숙 해설과 협회 상임대표 김영봉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택시스템 대표 박봉진님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혹 소개에 누락되셨거나 늦게 도착하시는 내빈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장님 멤버 인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영균 운영 의장님과 김인숙 운영 위원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이 사람을 부산해운대구 운영본부 위원장에 임명함.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운영본부. 국제적으로 INGOWGCA 멤버임을 인증하는 회원증 및 회원 버튼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본부 허가법 단위 전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 감사합니다.
녹색의 녹색기후기구 운영본부 기전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디자인방송 본부 김성민 의장님, 글로벌 운영본부 이영균 의장님과 정기후 한국운영본부 의장님, 그리고 김인수 위원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본부를 대표해서 디자인방송 의장님께서 글로벌 운영본부 의장님께 운영본부기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전달받은 글로벌 운영본부 의장님은 한국운영 의장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외빈 여러분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운영본부 이영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운영본부 의장 이영균입니다. 먼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 해운대구 운영본부 김인숙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국제기구가 이곳 부산 해운대구에서 본부를 개소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는 뜻깊은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창조경제 녹색기술의 실천으로 오존층 보호와 함께 지구 인류와 동식물을 이상기후변화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지구촌 모든 국가의 경제와 환경을 녹색생활 실천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기후환경 기술 성장의 녹색생태계를 조성하며 녹색기술의 실현과 녹색기후환경 산업사회의 구현을 통하여 세계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녹색 기술 상품으로 개발 실천하여 지구 환경 오염 및 연료 고갈 등 인류를 존폐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전 세계 360국 전체 회원국에서 녹색 생활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임직원들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푸른별 지구를 만드는 그날까지 쉼 없이 전진할 것을 여기 계신 내외 기빈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임명을 받으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해운대구 운영본부 김은숙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의 말씀에 인사 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한국운영본부 정기우 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임원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대한민국 운영원장 전기호입니다. 신라시대 학자 고운 최치원이 배설을 그리고 가야산으로 행하던 중에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자신의 자인 해운을 바위에 새겨 넣어놓고 해운대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을과 10월이면 영화 매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며 부산 최고의 명소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이 있는 이곳에서 오늘 부산 해운대 운영본부 설립 및 김인숙 위원장님의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린 여러분, 지구 온난화는 행동이, 인간의 행동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생산 다음으로 산업의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야 하고, 따라서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추세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린 여러분, 그리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지구 위원장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모든 곳에서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육지가 바다보다 더 뚜렷하고 북극과 가까울수록 기온 상승이 높고 변화도 격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지구온난화의 진행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각국 위원장님들이 지니고 계신 잠재력과 장점을 10분 발휘하여 향후 녹색기술상품을 개발, 실천하여 지구보호에 다 함께 앞장설 것을 당부드리며, 올미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외빈의 축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로타리 366-1지구 한기승 전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 해운대 운영본부 설립 및 김인숙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골 삼척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복숭아 뼈가 새우는 빵 구멍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 두 분쯤 구멍이 났을 겁니다. 마지막 세운까지 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김인수가 영원하라 이쪽으셨습니다. 발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송학 상임감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해운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김인숙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기구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로 능력이나 리더십이 뛰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21세기에 느끼는 것은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가 매력 있는 도시 부산에서, 특히 해운대에서 이런 기구가 설립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부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이상 국제기구의 한국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또 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또 부산 지역의 구의 위원장님도 일치 단결해서 크게 협조하고 노력한다면 명실공히 부산에서 가장 국제기구의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이 기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김인숙 위원장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해운대 위원장 김인숙입니다. 온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40년이 흘러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노력은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크게 개선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구촌의 장래를 염려하는 뜻으로 국제 녹색기후기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체제가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제조공정에 대한 환경규제는 물론 그 제품의 환경성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 등 기업 환경 성과를 위험관리 차원에서 평가하는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의 의지 등 인류의 영속성이 담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국제기구인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본인이 국제 녹색기후기구 해운대구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은 아주 크지만 꼭 필요한 국제 녹색기후기구의 헌법 속에 목적과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지침수대로 운영, 실천하는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오유 명절, 설 명절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가 다 돼갑니다. 폐회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현재 그 부산 연제구 운영본부 위원장이신 신한구님이 그 부산 운영본부 행정의장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한구 위 사람을 부산 운영본부 행정의장에 임명합니다. 부산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운영본부. 이상으로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